네, 안녕하세요. 골수에피의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연준이 4월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계속 빠른 진전을 보인다면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견이 몇몇 위원들을 통해 나왔다는 의견으로 팬데믹 이후 공식적인 언급은 처음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간밤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3,140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3,16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잠시 강보하권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밀리면서 현재는 0.1%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968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소재주들이 대체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가스, 원전 관련주 일부 종목들도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거래일 하루 반등했던 철강주들이 오늘 다시 일제히 밀리고 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정유, 조선주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인플레이션과 함께 우려가 됐었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도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이 괜찮을지, 매수가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무료 시황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도 좀 변동성이 클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소부장이랑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업종들이 올라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테이퍼링 이제 이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시장이 뭐 더 좋아질지 다시 좋아질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이것을 좀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근데 테이퍼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도 증시를 뭐 10% 정도 뭐 한 달여간 10% 정도를 줄줄이 뺀 그 과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좀 버블이 좀 꺼질까 이걸 좀 걱정을 좀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지금 공급 체인이 좀 꼬여인 공급이 좀 부족한 이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이냐 아니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적인 요소입니다. 단발적인 이슈인데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한 것은 공급이 이제 증가시키면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단기간에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공급 부족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어디냐면은
반도체, 자동차 이제 이 두 가지 업종들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업종들이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것도 결국은 공급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일단 이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좀 되고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해결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 개인이라든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뒤에 이 테이퍼링이 이루어지고 이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럼 그 결국 가장 앞서서 있는 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될 가장 앞선 상황은 공급 우려 해소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2차전지 업종들은 오히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업종들은 오히려 이런 이슈들을 좀 해소를 하고 좀 주가 상승이 나온 뒤에야 테이퍼링을 좀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시가 막 하락한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 이제 이런 현상들은 그 앞서서 먼저 반도체나 2차전지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을 좀 보여준 뒤에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관련 업종들 살펴보시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는 연초부터 항상 빠지면 매수해야 될 기회로 이제 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많이 소개가 되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도 이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저점은 어느 정도 잡힌 뒤에 조금씩 반등이 좀 나타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60일선 정도 지지 좀 보여준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뭐 나왔다가 하락한 흐름 보였지만은 결국은 다시 아래꼬리 만들어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20일선 중심으로 좀 반등세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 전고점은 뭐 넘어간다라고 이런 전망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 바닥을 한번 잡아주고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업종들 중심으로 한번 반등 준 뒤에 그 뒤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면 뭐 다시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구간으로서는 이 관련 업종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기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이들 업종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고요. 좀 요즘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더 밀릴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수가 저점을 지지해주고 바닥을 잡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고스앱픽 종목 리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그렇게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어요. 코웨이인데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 종목을 아마 제 기억으로 4월 1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한 22% 정도 수익률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4월 12일이면 뭐 거래일로 따지면은 12일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미리 좀 선점을 했다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부분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2017년부터 하루도 2019년에 약간 이제 실적 빠진 부분이 있지만 20년 작년 실적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만이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차트는 이제 주가는 그만큼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이제서야 움직인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4월 12일 구간이 이 정도 구간입니다. 이 정도 구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그 자리가 오히려 맥점이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맥점이 지나갔습니다. 보낸 종목들은 보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만 원대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매물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9만 원까지 딱 마득가까지 보지 마시고 8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일부 차익 실현 후에 추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 의견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사면 될까요? 이런 생각보다 네. 오늘 종목들 더 중요한 또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있고 특히 오늘 이제 방송사 종목 외에 저희가 고수의 픽으로 하루에 6개씩, 뭐 5개씩 종목을 드리는데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종목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종목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하고 겹치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 때 고수의 픽에 나온 종목이었으면 내 종목 방송에 다루지 않았더라도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간 종목 말고 갈 종목들 많이들 말씀드리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셔서 종목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코웨이도 수익 인증하신 분들이면 좀 더 우선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픽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9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8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매도 전략 세워보라는 식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종목별 리뷰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도 얻으실 수 있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 아니라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 세미나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내일 저희가 항상 매주 하고 있는 온라인 방송을 하고 온라인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내일 이제 여러분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해서 포트폴리오로 이제 당첨되지 않으신 분도 점검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도 본인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혹은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간접적으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값진 정보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매매를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는 시간들 가질 예정이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이제 유튜브 온라인 강연할 때는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이 바닥의 뒷세계, 뒷이야기들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 주식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재밌고 유쾌한 시간들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오후 4시이고요. 저 이번 주에는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5월 20일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은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여러 가지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든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많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종목입니다. 키로 시작하는 총 7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키로 시작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또 앞에 첫 글자가 좀 특이하고 네. 글자 수도 길어서 실제로 이제 HTS 이제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금방 찾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종목은 이제 거래소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1만 원대 종목이고요. 현재 이제 1만 원대 중반 2.7%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사실 뭐 이제 뭐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이제 여기저기 뭐 틈새 시장 뭐 니치 마켓이라고 하죠. 이 틈새 시장에서 잘 성공된 케이스로 많이 좀 소개가 됐던 종목입니다. 뭐 아까 웹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웹툰 시장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틈새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웹툰 같은 거 볼 때 뭐 대형 큰 대기업들의
포털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웹툰을 보지만은 여러 이제 중소 기업들의 뭐 웹툰 플랫폼도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뤄낸 이제 웹툰 플랫폼 관련된 회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웹툰 테마가 항상 되게 굉장히 좋았었는데 항상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시니까 키로 시작하고 일곱 글자고 앞 글자가 좀 독특한 글자이다 보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키 검색하니까 일곱 가지 글자의 종목, 이 종목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웹툰 플랫폼 관련주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좀 조정 나온 이 시점에서 좀 접근해보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웹툰 관련주들 슈팅 나오기 전에 대원미디어나 이런 종목도 추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추천드리고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또 뭐 기회 될 때 한번 또 리뷰를 그 종목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렸던 가격대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에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보신 분대로 또 손실 보거나 혹은 방송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가신 분들도 사실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 한번 리뷰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슈팅을 주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진입해볼 만한 자리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웹소설이나 웹툰 콘텐츠 플랫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실제 저도 웹툰이나 웹소설 많이 봅니다. 요즘 웹소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요? 김상현 전문가가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우리 대표님 같은 아저씨들이 네. 지하철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다 이렇게 펴긋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렇게 아저씨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아팠다. 그 정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원스토어 등을 고객사로 들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재밌는 걸 보다가 주식하는 사람이어서는 모르겠지만, 그 웹툰이나 웹소설 제 마지막 페이지나 제 앞페이지에 보면은 이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느 회사에서 출판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거나 재미있는 이제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고 그 뒤에 이제 회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 방법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로 시작한 7글자 종목이고 여러분 뭐 충분히 검색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많이들 정답 보내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인트 말씀드렸지만은 올라간 종목 말고 올라갔는데 더 간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말씀을 좀 저희 좀 좋은 종목들 미리 받아갈 수 있는 것들 있으시니까 미리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장 전에 종목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기에서 좀 유명한 작품들이 많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작품까지는 이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의 이름을 좀 눈치채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름 힌트를 어떻게 줄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들어볼까요? 아니면 2차 힌트 때 들어볼까요? 이걸요? 네. 이거는 일단 네. 앞에는 키가 큰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저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네. 없고 옛날에 이제 노래도 있습니다. 키땡땡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진짜로. 키땡땡 미스터 김은 싱겁고 키는 크지만 그래도 미스터 김은 마음은 착한 남이다.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네. 모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세 글자는 키가 매우 큰 사람들을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런 곳들, 이런 그쵸, 장소들을 그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일곱 글자의 종목이 아닌가. 앞에 있는 세 글자만 검색해도 충분히 나오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름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영재의 노래자랑 이런 거 하나 코너를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 자, 키가 큰 사람을 의미하는 세 가지 글자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공간, 이 네 가지 글자의 단어를 뒤에 넣어주시면 일곱 가지 종목이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정답 떠올려주시고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 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효성화학 매수가 41만 6,400원, 비중 25%입니다. 실적도 주변 추천도 좋아서 매수했는데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할까요?
길잡이가 되어주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효성화학이 지난달 말에 최고가가 46만 5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이번 달 들어선 조정을 받아서 오늘 36만 2,500원입니다. 자, 이분 손실이신데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주변에서 듣고 사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듣고 사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외롭지 않죠. 한껏 같이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귀에서 듣고, 좋은 종목이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 증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이제 한번 지난주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밑에 이제 항상 뉴스 플로우를 좀 깔아놓고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크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고점에서 항상 이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뭐 하반기는 더 좋다, 안 살 이유가 없다, 뭐 이러면서 나왔던 게 40만 원대 중반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참 좋은 뉴스들이 나온 다음에, 왜냐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고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을 때 좋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뉴스를 보고 사면은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이 종목이 죽었다고 할 정도의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물론 21선 깨고 내려오는 좀 조금 이제 아픈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상당 하단다 올려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죽었다고 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일단 보유를 하시되 그래도 이제 손절가는 잡고 가셔야 되겠죠. 전에 이제 적어도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전에 있는 고점 상단은 깨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게 긍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4만 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되, 34만 원이 만약에 깨지면은 30만 원대 초반까지, 31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4만 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전 고점 인근 43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는 34만 원, 목표가는 전 고점인 43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11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CC 매수가 36만 2천 원, 비중 20%인데요. 제가 고점에서 산 건가요? 매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CC도 최근에 건자재나 인테리어 관련주로 많이 올라왔는데, 또 역시 지난주부터는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33만 4천 원인데요. 다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뭐 불가능하진 않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KCC 나중에 다시 접근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게 뭐냐면은, 뭐 36만 2천 원에 산 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고점이었다라는 것은 지나고 빠져보고 빠지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는 건 아는 거지, 저 가격이 여기 꼭대기다라고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었어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내가 매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응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36만 원은 한참 주가 급등하는 와중에 이제 중간에 매수가 됐기 때문에 그냥 하루든 이틀이건 바로 수익이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잠깐 치고 빠지는 이제 이렇게 좀 초단타적인 스캘핑적인 이런 매매 방법이 좀 어울리는 자리인데, 만약에 이제 KCC가 정말 상승세가 좋아 보여서 상승이 좋아가지고 내가 좀 눌리면 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면은 지금 같은 자리에 사시는 거예요.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는 건데,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면 지금은 눌리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로만 보세요. 여기서 뭐 더 큰 수익을 내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매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회복 시에는 바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한번 빠지기 시작해서 뭐 저점 안 잡아주면은 낙폭이 좀 크게 발생할 거예요. 26만 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만약에 최근에 하락했다 반등 나온 32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좀 하시고 32만 원 손절가 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목표가가 좀 높으신 편이어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손절가는 3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N 매수가 8만 500원, 비중 20%입니다. 물타기 해야 하나요? 오늘 너무 떨어져서 무섭습니다.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손절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자, CJN이 오늘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추가 매수를 고민해 봐야 될까요?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될까요? 다행히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손실이 많이 크지 않아서 네. 다행이라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고 하신다면 저는 손절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CJN이 이제 무증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소위 말해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탈출을 하셨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좀 고생을 하시는 측면도 있을 테고 무증했던 권리락 차트 한번 보시면은 권리락 날 이후부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싸보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게 밀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가 고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국면에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앞으로도 조금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시즌이 정말 많이 올랐다가 하락 추세에서 한번 반등해주는 기술적이라도 반등 사실 계속 빠져왔다가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왔고 또 좋은 뉴스 나왔기도 했지만 지금 구간은 오히려 그 뉴스 이후에 좋은 뉴스가 반영된 이후에 오히려 61선까지 깨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에 손실이 크지 않거든요. 8만 500원 정도 구간이면은 일단은 좀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에 있던 6만 6천원대, 6만 5천원대 바닥 잡았던 6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정리를 차라리 하시자. 그래서 물타기를 했는데 만약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서 이게 만약에 지지해줘야 될 자리까지 깨고 내려오면은 정말 좀 어려운 구간에서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 큰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52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넥센 GT 매수가 15,100원, 비중 6%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일부는 이미 손절하고 6%만 보유 중입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이번 주 월요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8% 정도 밀렸는데 일부는 손절을 하고 조금 보유 중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비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게임 내 불확실성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안 좋은 요소도 있지만은 넥슨 GT 이외에도 뭐 이제 넷게임주도 이제 같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좀 그때 좀 있었는데 어제 화요일은 조금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 뭐 낙폭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17일 월요일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브레이크 잡는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 자체로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또 추세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없고요. 뭐 상방 쪽으로는 조금 더 많이 열려있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 뭐 일부 손절하신 건 어떻게 보면 잘 하셨고 나중에 뭐 저점 정도 한 12,000원 초반대나 아니면은 11,000원 초반대에서는 바닥 다시 잡아줄 수 있는 흐름들이 분명히 아직 남아있고 바닥 잡아줄 경우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해서 대응도 가능한데 일단은 이 게임 내 뭐 불확실성 관련들 뭐 예를 들면은 뭐 메이플 스토리 관련된 이슈들이 요즘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률 아이템 뭐 메이플도 어쨌든 확률 아이템에서 좀 비롯된 논란들인데 이제 이런 이슈들도 뭐 지금 회사 측에서도 많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해소를 좀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일단은 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좀 지나갈 수는 워낙 또 팬층이 또 두꺼운 게임들이기 때문에 뭐 단기 이벤트로 지나갈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가가 전저점 부근에서 좀 자리 잡아주는지 확인을 좀 하시고 넷게임즈가 주가가 너무 하락하는지 안 하는지 넷게임즈도 같이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 바닥 잡히는지 확인 필요하고 일부 손절은 잘 하셨다라는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잡게 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넷게임즈 주가도 함께 살펴보려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키로 시작하는 7가지 글자의 종목이고 웹툰 관련주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힌트 뭐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웹툰 보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혹여나 확인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키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키 큰 사람들 나타내는 앞에 있는 세 글자의 단어입니다. 네. 이제 키 크다라는 표현이 옛날 이제 이 표현은 이제 저희 앞 세대의 표현이고 저희 세대 표현은 이제 롱땡땡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롱땡땡 미녀 뭐 김현정 씨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불러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네. 키가 되고 요즘은 키 큰 사람 뭐라 부르나요? 요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지? 관심 없어요. 저희가 안 불려봐가지고 잘 몰라요. 키 큰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분명히 키 큰 사람들을 부르는 뭔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키 커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키 크신 분들 좀 문자 좀 보내주세요. 요즘 키 큰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롱땡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한 세대 전이니까요. 네. 그 다음 이제 앞에 있는 세 글자는 아실 테고 뒤에 있는 네 글자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하는 이런 환경들을 얘기합니다. 네 글자를 반씩 잘라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우리가 먹는 우리가 먹지 잘 않죠. 외국에서 이제 스프나 죽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좀 건더기가 많이 있는 네. 그런 스프 같은 계열을 이 두 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항상 외국 서양 만화에서 마녀들이 항상 이걸 끓이고 있어요. 죽을 이렇게 해서 끓이고 있는 그 두 글자의 음식. 뒤에 있는 두 글자는 마지막 이제 두 글자는 아까 이제 저희가 레슨 짓을 할 때 갑자기 떠올랐는데 카트라이더의 남자 주인공이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오 아니에요, 걔? 아 그렇습니다. 다오. 네, 다오입니다. 다오. 까먹었네요. 엑소 멤버라고 말해주세요. 엑소 멤버. 엑소 멤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세요, 그냥. 엑소 멤버랍니다. 네. 저는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답니다. 다오에서 네. 저 만화를 뺀 두 글자를 넣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힌트가 뒤죽박죽이네요. 아, 그럼요. 다오가 아닌 줄 다오인지 몰랐어요. 네. 자, 일단 키 크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르는 그 단어, 요즘에는 키 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자, 키, 땡땡 이 세 글자 넣어주시고 마녀들이 많이 요리를 해먹는 그 음식, 서양에서 주로 서양 마녀들의 주식이죠. 그거랑 엑소의 멤버까지 여러 가지 힌트 되었으니까 오늘도 잘 조합을 해주셔서 일곱 가지 글자 다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정답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00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인텔리안테크 매수가 72,500원, 비중 20%입니다. 유상증자 한다고 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텔리안테크 3거래일 연속 강세 나오고 있고 오늘도 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좀 그래도 손실 중이신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일단 유상증자가 이제 뭐 사실 예전에 다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5월 14일 날 이제 반영이 됐고 그다음 주주 배정은 실권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달 탐사에 참여한다. 이제 거기에 뭐 관련된 뭐 테마주다. 이제 이런 이슈들을 타면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가 분명히 악재는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마인드로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또 테마성 받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큰 엄청난 테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마찬가지로 한 7만 원 이상 때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여기 보시면 60일선 정도가 좀 아직 앞에 마중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이 7만 원인데 꼭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뭐 유상증자라는 게 단어가 딱 지금 시청자님의 좀 마인드를 좀 건드리는 좀 안 좋은 단어로 좀 들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7만 원 정도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오버슈팅으로 나와서 한 7만 원 중반 때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냥 이 종목 주가 지금 현재 유상증자나 테마들을 다 빼고 보면은 지금은 그래도 반등 나오기 좋은 이슈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정리해 간다는 마인드로 좀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고집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요. 목표가는 지금 당장 7만 5천 원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갑자기 좀 빠르게 올라온다. 오늘 일단 8% 올라왔는데 1차 VI 걸리고 막 2차 VI가 시소는 사람들의 관심이 막 모인다. 이런 흐름들이 보이면요. 일단 7만 5천 원 정도 조금 정리해 두시고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 싶으시면은 7만 원에라도 조금 손절이지만은 7만 원에라도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는데요. 좀 탄력이 떨어지고 주가가 흔들린다 싶으면은 7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51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가 4,500원, 비중 10%. 몇 달 전 소개해 주신 종목이라서 분할 매수했습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조언으로 AS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현재가 4,200원 정도인데 이분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해주다가 지금 이제 역별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에 좀 걸리면서 조금 내려온 자리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테마고 충분히 아직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테마 종목이기도 하고 작년 실적도 흑자전환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리만 좀 나와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 구간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지지해줘야 될 자리입니다. 현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충분히 5,000원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전에 한번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한번 이제 뚫었던 고점이 나중에 뚫고 나서 종목이 내려오면은 그 자리가 지지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이 많이 실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저항선이 한번 뚫리면 지지선 라인이 되고 만약에 지지선이 한번 깨지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때 그 저항선 역할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4,200원에서 손절가 조금 더 이제 러프하게 잡으면 4,000원까지 손절가 잡으시고 현 구간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단기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4,000원까지 깨지는지 한번 보고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절가 4,000원, 목표가 5,500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4,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4,200원 선에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5,500원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0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참 엔지니어링, 매수가 1,620원, 비중 20%입니다. 지인 권유로 장기 생각하고 매입을 했는데 자꾸 내려가서 걱정입니다. 손절가 목표가가 알고 싶습니다. 절실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자, 참 엔지니어링도 이번 주 월요일에 굉장히 좀 하락세가 컸습니다. 이분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가격 딱 지금 1,420원이잖아요. 쉽게 답변을 드릴게요. 1,420원 지금 어느 메모장 하나 저거 메모를 좀 하나 해두시고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봤을 때 참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1,400원보다 낮다라고 하시면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선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420원보다 좀 놀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들여보면은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여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오늘 일단 이대로 버텨주더라도 뭐 3일 연속 뭐 내일이 가주면 좋겠지만 3일 중에 이틀 연속은 상승해주면서 흐름을 좀 바꿔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회사에 대해서 뭐 특별한 뭐 이슈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마땅하게 이제 오를 만한 이슈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장이 안 좋은 데서 이제 거래 별로 없는 상태에서 빠졌는데 하필이면 중요한 흐름을 한번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실망하는 매물이나 손절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은 결국은 또 반등을 막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좀 물려버리게 돼요. 이렇게 물리지 말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일 정도 더 지켜보고 1,420원 현재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체크해서 의사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 좀 주가 흐름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법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3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매수가 43,700원, 비중 65%입니다. 비중이 큰데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종목 진단과 전략 알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얼마 전에 상장된 종목인데, 비중이 65%는 되시네요. 오늘 현재가 35,450원입니다. 이분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마 사신 것 자체는 사실 제가 뭐 신규 사는 종목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왜냐하면 추세가 안 나와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뭐 라이브 방송 때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매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 변동성 매매 양 두 가지가 이제 큰 갈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규 상황 종목은 추세 매매를 하기 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말로 나와 있는 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보분들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이분은 사신 자리가 좀 납득이 돼요.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가 이제 쭉 보면은 앞에서 한자면은 이제 변동성이 터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들어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황색 선이 매수가니까요 납득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갔다가 손절을 해야 될 자리에 손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이 자리가 깨지면 최소한 한 4만 원대 깨지면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손절 못한 게 가장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4만 원이 깨진 이후에 지금 신저가 레벨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신저가 레벨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은 오래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저가 종목은 될 수 있으면은 빨리 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아까 이제 그 제 저항선 지지선 얘기를 드렸지만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추세가 더 어느 정도 빠질지 우리가 감안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라는 좀 측면이고 특히 비중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자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은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제 좀 이름이 특징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가격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항상 저희가 시초가 잡아봅니다. 14,700원.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종가까지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2,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상에서 60일선 인근에서 그냥 지지받고 올라오는 종목이고 아직 웹툰이나 웹소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이제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살아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창에 한번 넣어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키다리 스튜디오였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요즘 키 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좀 장대양봉이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역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은 주식쟁이신 것 같아요. 장대양봉이라고 하나요?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대양봉 글쎄요. 그럼 키 작은 사람은 장대음봉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 더 슬프잖아요. 그래서 정말 슬픈데. 네, 자 문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오늘 슬픈 문자가 많이 왔는데 4152번님께서 세 분 다른 사람 클 때 안 크고 뭐 했을까요? 이렇게 또 뼈가 아프다. 뭐 하셨어요? 대신 저는 옆과 앞뒤로 컸죠. 어느 부분에서 컸긴 컸습니다. 키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네, 네. 뭐 하셨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 자, 다음 문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587번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문자 저희 집도 키다리는 없네요. 시장은 안 좋아도 세 분 방송 스트레스 확인해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저희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도와드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항상 주식이 이제 좀 장이 좀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금 어쨌든 간 오늘 시장도 중요한 구간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주식은 뭐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여유 있게 여유 있는 안목을 보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80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의 이름으로 삼행시가 들어왔습니다. 김도원 앵커님, 하루도 빠짐없이 주린이 분들에게 어려운 주식 시장에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원픽 추천 종목 자주 소개해 주세요. 사실 종목 소개해 드리는 건 제가 아니라 전문가님이 소개해 드린 건데 생색은 제가. 감사합니다. 매일 소개해 주세요. 오늘 이제 뭐 오든 기승전 이제 김동원 씨가 저희 또 어떻게 보면은 김동원과 아이들 컨셉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원 씨가 또 좋은 종목을 소개해 준다고 생각하셔도 네. 무방합니다. 도원 씨가 있기 때문에 방송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하나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바로 위에 1401번님께서는 키다리 미스터 김은 이 노래를 아시나 봐요. 이영 전문가님 어려 보여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아, 오늘 힌트가 쉽다고 되게 어려 보이시나 봐요. 그리고 다음 문자가 그리고 이 8112번님께서는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나요? 소통이 잘 될 것 같은데 아니네요. 라는 문자. 전문가님이 어려 보이신다는 말이시겠죠?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도 아니죠. 왜요? 뭐 제가 어려 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센터 분이 이제 성숙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실제로도 뭐 거의 뭐 미세한 정도, 미세한 정도, 도지 정도에서 소폭 상승 정도의 이제 뭐 나이 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그 김도연 앵커님께서 모르실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기력 갑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또 물리적인 나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전문가님의 그 정신 시간이 좀 아래 아니 많이 과거에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해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동안과 함께하는 방송. 자,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석은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즐겁고 알찬 정보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스위핑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이슈가 참 많은데 연방준비제도의 첫 테이퍼링 신호가 나왔습니다. 돈줄 조이기 시기가 다가온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우려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3,174선 그리고 저점은 3,140선까지 나왔는데 고점과 저점의 갭이 상당하죠. 이 변동성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코스피는 0.68% 하락하면서 3,151선을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967선을 지나갑니다. 그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측에서는 7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8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하루 만에 매도로 포지션 변경했습니다. 2,900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오고 있고 개인만 시장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네요. 7천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됩니다. 그럼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방향을 잡았다는 게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과 외국인 함께 사고요. 기관이 467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력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원전 4기를 동시에 착공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화두로 떠오르는 만큼 국내에서 부진했던 원전 쪽이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HI가 오늘 시세가 제일 좋네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24%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5,01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한전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2거래일째 붙고 있고 현재도 8%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5% 가까이 오르면서 42,1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쪽도 괜찮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백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반도체 재량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장은 좀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또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기업이 2030년까지 국내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510조 원 들여서 구축하겠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좀 모멘텀이 붙으면서 오늘장 에서 좀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모멘텀을 안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2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샘 C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공모가가 6,50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 시초가는 그거보다 좀 낮은 6,4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장중 변동성이 좀 컸는데 현재는 견조합니다. 13%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7,28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오늘 외국인의 매수 세가 붙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으로도 오늘 호재가 많습니다. 먼저 LG화학이 테슬라에 NCMA 양극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모델 Y에 공급하는 원통형 배터리에 이 양극재가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 또 SK이노베이션도 미국 자동차 기업인 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는데요. 이 국내 대표 배터리 반도체사들이 호재를 들려주면서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에 네 종목, 다소 실적이 아쉬운 기업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 좀 강하게 붙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유진테크가 시세가 좋네요. 5.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 LOTBQ은 1분기 최대 실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2.7% 오르면서 17,0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LG화학의 상승 탄력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의 탄력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